안녕하세요. 다른 집만 소개하다가 저희 집을 직접 소개하려니 쑥스럽네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자 한샘 전문가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전문가 집은 어떨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요. 따라와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직접 꾸미는 첫 집이라 많이 알아보고 비교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부부가 휴식할 수 있는 집, 숲속 호텔과 같은 침실, 카페형 서재. 이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진행했더니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테리어 꾸미고 복잡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공간의 컨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아요. 우선 집 소개부터 간단히 하자면 24평형의 방 3개, 화장실 2개, 발코니 확장형 구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발코니 확장 등 부분적으로만 리모델링하고 가구로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집 소개로 몇 가지 인테리어 꿀팁을 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야근이 잦은 남편,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저. 서로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유일한 휴식처인 집은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기존 집 마루가 밝은 오크 컬러여서 가구는 화이트, 베이지, 우드로 따뜻하게 톤을 맞춰줬어요. 색감만으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집에 올 때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11자 구조로 꾸몄어요. 코너형 소파를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놀 공간이 부족하게 될까봐 5년 후를 고려해서 4인용 소파를 선택했어요. 작지만 놀이터 공간으로 변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거실에는 무조건 패브릭 소파를 놓고 싶었는데 남편 반대가 많았어요. 콩이 소변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한샘 전문가 부인을 두고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 한샘 소파는 관리가 쉬운 기능성 패브릭 소재로 물, 커피, 콩이 소변 등 액체를 흘렸을 경우 패브릭 표면에 액체를 머금고 있어서 휴지나 마른 걸레로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또한 강아지가 소파에서 놀아도 가죽 찢김 걱정도 없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관리 걱정 때문에 패브릭 소파 포기하시는 여러분,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한샘 패브릭 소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인테리어 팁. 여자들은 봄마다 가구 바꾸고 싶잖아요. 그럴 때 소파 쿠션 커버를 바꿔서 계절을 바꿔줘요. 곧 다가올 여름을 위해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예쁘죠? 매일 아침 커피향으로 채워지는 공간으로 초대할게요. 매일 아침 바쁜 출근 시간에도 좋아하는 커피향을 맡으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집이 좁아 일자 부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부엌 사이즈도 작아서 조리하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발코니 공간을 활용해 보조 부엌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설치했어요. 그냥 창고처럼 변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을 보조 부엌으로 활용해서 부엌을 넓게 쓸뿐 아니라 냉장고도 답답하지 않게 배치해서 깔끔한 다이닝 공간으로 변했답니다. 이제 숲속 같은 침실 소개해 드릴게요. 지친 하루를 마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을 때, 침실 공간만큼은 저희 부부를 힐링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 강원도에 갔을 때 숲속 안 호텔 펜션에서 힐링했던 저희 부부 기억을 떠올려 그 숲속 호텔 침실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침실에서는 온전히 휴식하고 싶은 저희 부부는 기본적인 가구만 배치했어요. 숲속 컨셉과 맞춰 나무 컬러와 맞춘 침대. 천연 무늬목으로 나무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자연 속 품격 있는 휴식을 느끼게 도와줘요. 그리고 헤드 무드 조명이 있어 침실 분위기를 아늑하게 연출할 뿐 아니라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불면증 있는 분이라면 도움되는 가구라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혼의 로망이죠? 드레스룸으로 초대할게요. 방과 발코니가 연결된 구조여서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수납과 빨래하는 공간으로 꾸몄어요. 특이하죠? 빨래하는 공간과 수납 공간 동선이 편리해야 해서 수납 공간은 11자로 꾸몄어요. 한쪽에는 오픈장을, 맞은편에는 수납장을 배치해서 거는 옷, 접는 옷을 구분지어서 배치했어요. 수납장과 장식 선반으로 제가 좋아하는 오브제들을 놓을 수 있어서 장식장 같은 느낌도 나고 만족하고 있답니다. 바로 옆 발코니 공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두어서 건조가 끝나면 바로 드레스룸에 옷 수납이 가능해요. 빨래 담당은 남편인데 가사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어린애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집 마지막 포인트, 카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요. 신혼이라서 그런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평소 카페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돈이라 신혼집에 아예 카페 같은 공간을 꾸몄어요.
카페 단체석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한샘 6인용 식탁을 이용해서 꾸몄는데요. 식탁은 부엌에만 있으란 법은 없죠. 한샘 식탁을 활용해서 벤치형 의자에 편하게 눕거나 기대서 독서를 하거나 서로 보드게임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 소개가 끝났어요. 전문가의 집은 어떨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집안 곳곳 인테리어 꿀팁이 녹아져 있죠? 저도 신혼으로 접어든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1년 지났지만 갓 결혼한 부부처럼 알콩달콩 지내고 있어요. 한샘 전문가의 집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4평형대의 신혼부부 집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더 많은 스타일이 궁금하시다면 한샘.com을 검색해보세요.